인물 하나는 정말 잘났다, 노예비. 네, 할머니. 아기 때 오고 나가면 사람들이 죄들 탐들 내고 그랬는데 이 반듯한 이 멋전에 곧날에 어디 내놔도 이만한 인물이 없었지. 아무 안 그러냐, 애미야? 네, 어머니. 아이고, 아무리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 사람 너무 아까워. 뭐가 그리 급해서, 뭐가 그리 바빠서 예미 놔두고 이렇게 먼저 갔어, 이 사람아. 예미 누구 믿고 살라고, 누구 의지하라고 이렇게 먼저 간 게야, 이 사람아. 어머니. 어머머, 이 무심한 사람아, 이 불효망침한 사람아, 내가 어찌 살라고, 나들 어쩌라고 이렇게 그냥 도망치듯 간 게야, 그래. 어머머. 진정하세요, 할머니. 이러다 큰일 났어요. 네? 할머니. 어머니. 어머니. 아이고, 애미. 아이고, 애미. 아이고, 어쩌면 저거냐, 이 노릇. 어떻게 살아, 이래가지고. 우리가 어떻게 살아, 애미야. 아이고. 엄마. 할머니, 이러지 말아요. 그럼 난 어떻게 살아. 할머니, 이러지 마세요. 이러다가 할머님까지 큰일 나요. 아유, 어떡해. 네 잘못 아니야. 사고잖아. 사고였을 뿐이야. 네 탓 아니야. 아니야. 절대로 네 잘못 아니야. 사는 게 뭔지, 인생이 참 허무해요. 허무해. 그러게요. 100년도 못 산 인생 뭐하러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사나 모르겠네요. 아니 근데, 아니 그렇게 멀쩡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? 심장마비래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요, 그 심장마비라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요. 어? 엄청나게 놀라거나 이 충격을 받을 때 갑자기 어럭하고 우는 거. 게다가 루비 앞에서 쓰러지셨다면서요. 어우, 생각만 해도 끔찍해. 루비는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.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고모부 건강이나 잘 챙겨요. 심장마비? 루나 앞에서? 회장님께서 혹시 뭔가를 알았던 건 아닐까. 설마 애미 나도 이제서야 둘이 바뀐 걸 알았는데 그 시아버지가 뭘 알았을라고. 루나니? 엄마야, 혹시 너의 시아버지 아니야. 아니라고. 아, 엄마 도대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?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나 못 믿어? 나 못 믿는 거야? 두 번씩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마. 참 너무 좋았어. 기억나요? 아 그럼 기억나고 말고.